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우리에겐 낯선 이름의 섬 러시아 사할린. 그곳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이주의 역사가 남아있습니다. 제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바로 요 항구에서 육지 본토로 그다음 일본, 그다음 중국, 만주, 더구나 사할린 강제 동원 하게 되었죠. 강제 징용으로 머나먼 사할린까지 내몰린 사람들. 석탄을 캐는 광부로, 분수 공장의 노동자로,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얼어붙은 땅에서 모진 추위와 차별을 견뎌야 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지만 동포들끼리, 고향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버텨낸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 잊힌 땅, 사할린으로 향합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큰 섬인 사할린. 해방 전까지 일본령이었던 유즈노 사할린스크에는 수만 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차로 4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사할린의 남단 항구 도시 코르사코프. 맑은 날엔 일본 홋카이도까지 보인다는 이곳에 탑이 세워져 있는데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한인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탑입니다. 이제 정장 끝난 후에 우리 어르신들 한국으로 돌아가시려고 이 자리에 와서 기다린 자리입니다. 언제 한국에서 일본에서 배를 들어오면 배 타고 고향으로 떠나가려고 이 자리를 자리에서 이 탑을 세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누구도 남을 생각 안 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우리 여기 못 나가고 남아 있을까? 다 이제 고향으로 데리고 갈까 그랬지. 누구도 몰랐잖아요. 우리 여기 말하자면 뭐 버린 사람들 한 가지요, 그치요? 일본도 안 데리고 가고 한국도 안 데리고 가고 우리 버린 사람들 한 가지요. 내 생각으로 그렇게 좀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끝끝내 이들을 태울 배는 오지 않았고 고향에 갈 배를 기다리다 미쳐 죽은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곳을 망향의 언덕이라 부르며 고국을 그리워했습니다. 지난 8월 제주에서 한 남성이 사할린을 찾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이 있는 해외 현장 거기를 이제 찾아다니면서 무료 공연을 하는 제주 두루나눔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15년도에 처음 이제 사할린을 이렇게 갔죠. 광복 70주년과 러시아 승전 70주년 기념 문화 축제에 특별 초청된 제주 두루나눔 공연팀. 그해 러시아를 방문한 것이 사할린과의 첫 인연이었습니다. 단원들은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마카로프시를 찾아 제주 입춘구 탈로리도 선보였는데요. 인구 만 명이 채 안 되는 작은 도시 마카로프는 제주인들이 집성촌을 이루며 살던 곳입니다. 사할린으로 건너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집이라는 미명하에 먹고 살 방도를 찾아 조국 땅을 떠나온 사람들이었는데요. 사할린 1세대들이 세상을 떠나고 2, 3세대들은 대도시로 떠나면서 이곳에 남은 한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탈춤 단원들이 마카로프를 방문한 날은 공연장이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뭐 4시간 정도 올라가면 이제 마카로프시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제주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 한인들은 다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증용으로 가신 분들이 다수였는데 그 후손들이 이제 살고 계시고 1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제 몇 분 안 남아 계시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저희들을 이제 만났더니 이 땅에 한국 사람이 처음 오셨다. 뭐 저희들 붙들고 막 울면서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첫 공연 후 마카로프와 꾸준히 인연을 맺어온 양성환 고문. 이곳에 올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는 분이 계신데요. 예, 아유. 너무 오, 반가웠어요. 예. 오래간만이에요. 더 젊어졌네요. 아이고, 좋아졌어요. 마카로프 시의원이자 한인회 회장인 고영순 박물관장. 마카로프 시립박물관에 한국 전시관이 없어 안타깝게 여긴 그는 사할린 주정부에 지속적으로 호소한 끝에 한국관을 만들게 됐습니다. 박물관 안에 제주관을 마련한다고 하자 제주에서도 초가와 해녀 물품들을 보내왔고 도민들도 성금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머나먼 사할린 땅에서 남겨진 1세대들과 그 후손들. 삶은 고단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흔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박물관 그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한국 사람들 대해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5년도에 우리 시장님이 박물관 새로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저 말했습니다. 내는 한국 사람이니까 여기 한국 있는 방 꼭 만들어야 되겠다고. 제주에서 손님이 찾아왔다는 소식에 제주 출신 후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에게서 사할린 1세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예, 반가워요.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렇게 먼 데서 제주도서 사할린에 오신다고 수고 많이 했고요.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집안 한 집안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제주 사람들, 우리 마카레베 러시아 사람들도 제주도라 하면 다 압니다. 아버지 이름은 이봉익. 나 아버지 제주도 살다가 일본에 와서 좀 살고 사할린으로 왔어요. 아버지는 탄산에. 탄산. 어르신이 말씀하신 탄산은 탄광이 있던 산이었겠죠. 일제강점기 사할린으로 모집되어 오거나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은 혹독한 환경에서 석탄을 캐야 했습니다. 탄광뿐만 아니라 벌목장과 제지공장, 철로 공사장에서도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해방이 됐지만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한인들은 4만에서 6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여러 군데 일했습니다. 장사도 하고 짐승 집이 짐승도 많이 키우고 옷 만드는 공장에서 옷 바늘 하는 데서 일하고 제주 사람들은 많이 할아버지들 옛날에 일했어 탕상에서 일했습니다. 탕상 일하고 종이 공장에서도 일하고 여러 군데 여러 군데. 콘크리트 건물 잔해만 남은 옛 제지 공장터. 사할린으로 건너온 사람들은 지옥 같은 현장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철도 공사장에는 침묵 하나에 조선 청년 목숨 하나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해방이 되자 드디어 고향에 간다고 희망에 부풀었지만 고국선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Ну я слышала, конечно, что дедушка и бабушка с острова Дзюдо рассказывают, тогда-то при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это же было вообще запрещено. То ли старшие сестры, возьмите. Бабушка рассказывала историю, она же родилась в 43-м году, когда военные действия были еще, и про нее говорили о том, что когда она родилась, очень много кричала, и ну, братья, сестры все старались сделать так, чтобы она меньше кричала, чтобы на себя меньше внимания обращать. Вот это бабушка рассказывала, так как родилась в то время. Она рассказывала, да? Да. Чем аппак подошла? Да, я и крикесмида, Кунг-сон-рёб-кон, 마카로에서 어디 다른 도시 어디 무슨 출장이나 올릴 불러 가면 경찰서 가서 허락 받아야 합니다. 꼭 허락 안 받다가 가다가 어디 기차에 걸리면 경찰서 걸리면 벌금 세 번 동안 벌금 네 번째는 징역.
패전 후 더 이상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귀국 대상에서 제외된 한인들은 차별과 압박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Это сейчас нас уже как-то приняли, нас как-то уважают. Корейцы живут лучше русских, мне кажется. А вон тем, им, мне кажется, было тяжело очень. Еще они, видите, вон там гуляют вместе. Наверное, где-то держались вместе. Скажите, что корейцы тогда держались вместе и сейчас стараются держаться вместе. Скажите им вот это, им понравится. Она просит, чтобы я сказала, что вот этим предкам, которые сюда приехали, и в любом случае было непросто, потому что часть же родственников, друзей, они же все остались на родине, а часть приехала сюда. Они были, получается, ну, разъединены. И тут, конечно, сложно, когда часть семьи там, а часть семьи там. Поэтому здесь тоже на фотографиях, я сомневаюсь, что здесь полные семьи. Часть семьи здесь, а часть семьи была в Корее на тот момент. Или еще где-нибудь. 사할린의 외딴 마카로프까지 건너온 제주 사람들은 이곳에서 집성촌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말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숨어 살다시피 했다는 제주 사람들. 고향으로 가는 길은 사방이 바다로 막혔고 사할린 한인 1세대들에게는 살아남는 것이 제일 큰 숙제였습니다. 고 회장님은 이제 남편 이제 시댁이 이제 제주도 구자시잖아요. 저 시집 가가지고 가오키다라고 우리 일본 시대 가오키다라고 그 동네 다 제주 사람들 살았습니다. 그렇지 다 제주 사람들만 저번에 갔다 왔지 달이 지나면 그게는 제주도 동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바다 강 그 강 강도 있지 강 그러니까 우리 거기 살아나니까 조금 가면 강 그 울타리 열문 바다 길 넘으면 산 산에 가면 열매들 버섯, 열매, 그때는 우리 어릴 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집성촌화 된 거죠.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고 그다음에 제주도 사람들은 또 제주도 사람들만 집단을 이루어서 살고 뭐 그러셨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살고 있던 터는 제가 가봤는데 이제 폐허로 그냥 이제 남아있고 흔적은 별로 이제 없고 집성촌 옆으로 끝없이 펼쳐진 바다. 제주 사람들은 그 바다를 바라보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일 갔다 집에 와 들어오면 어머니 없으면 바다 나가면 바닷가 앉아가지고 그냥 앉아서 바다 보면 무슨 생각하는지 고향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주 바다 가서 그냥 바다 옆이니까 예. 이제나 저제나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난 수많은 사할린 동포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 힘들었을 그들에게 고향 이야기도 사치였겠죠. 그래도 타향사리에서 위안이 된 건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하며 고된 삶을 견뎌냈습니다. 놀게 좋아했습니다. 다들 좋아했습니다. 다 제주 사람들 다 모여. 다 모여서 그렇게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때 막 난비 두께 두드리면서 뭐 참 것도 되겠죠. 그렇게 그때 시대에 이런 카메라 있었으면 다 죽어놨으면 좀 웃긴데. 세월이 약이라더니 힘든 기억보다는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이 더 오래 기억에 남나 봅니다. 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던 부모님. 사할린에서 나고 자란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안타깝기만 했는데요. 작았더라도 우리는 속으로는 좋지 않았지 그 말 들고 동네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생각나는 거 얘기할 때 다들 그렇게 가기 싶어 했지. 생각나고 제주도 생각나고 예. 어머니 생각도 나고 예. Просто как люди, как корейцы живут. Как они мне даже сидеть? Вот тут я сижу, слушаю, как корейцы говорят. Интересно же. Ну, как в Южной Корее говорят. Настоящий корейский.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를 안녕하십과 또 아버지를 아방. 아, 어머니는 어멍. 아, 무슨 아버지 어머니.
Да. Да? Абанг Омонг. Абанг Омонг. Джеджу сарам. Прикольно. Да. Корейский песик знаешь? Ну так-то знаю, конечно, но по-корейски было, ну, конечно. Ариран самое известное. Порту-сан тоже. Ариран. Громче. Качи булешь, да? Давай. Музыку давай. Ариран. Ариран. Тебе сказали, конечно, подготовили. Уре помодор каго сипасо каго сипасо 노래 부를 때도 슬픈 노래 하고 한국도 못 가고 돌아가시지. 근데 우리도 가고 싶어도 이제 못 가고 이건 눈물로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손님들 오신 분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반갑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제주를 알아가기 위해서 좀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Во-первых, я хочу прочитать про Чеджудо. Интересно очень. А во-вторых, вот эту вот книжку прочитать, вообще понять про то, как корейцы на Сахалин попали. Потому что я у бабушки тоже спрашивала, она мне рассказывала, что вот прадедушка, прабабушка жили в Корее, потом в Японии. Поэтому мне все это интересно в плане даже не всей Кореи, а именно мо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То есть про мо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как жили. Поэтому интересно же про Чеджудо в том числе. Я не знала, что есть такое прям разделение на провинции, например. Я думала, ну Корея и Корея. А там что-нибудь придумать. 한글은 몰라도 아리랑은 다들 안다는 사할린 한인들. 우리는 이들을 잊고 살았지만 그들은 우릴 잊지 않고 한국인과 제주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2015년부터 매해 제주의 청소년들을 마카로프로 초청하는가 하면 사할린의 2, 3세대들도 제주를 찾았는데요. 아이들도 물어봅니다. 다니면서 이번에 축제하는가 제주산 손님들 오시는가 마카롭 이렇게 너무 보고 싶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못 만났으니까 사람들과 너무 이렇게 보고 싶어하고 만들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꼭 기다립니다. 앞으로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예. 축제할로도 서로서로 다니고 제주산들 만나가지고 우리 각 지방처럼 같이 지내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화합니다. 제주도서 저도 전화하고 어떻게 있는가 진짜 이렇게 지방간 한 가지입니다. 뭐, вот конкретно вот о культуре Джеджудо, да, вот когда только начался фестиваль, когда они приехали, мы только как бы узнали, потому что мы же вообще ничего не знали, мы были закрыты, во-первых, территория Сахалина, вообще ничего не знали. Ну, поэтому, наверное, ну, может быть где-то внутри.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한 무리의 여학생들이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이 학생들은 몇 해 전 제주 들불 축제 때 제주를 찾아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Нас также научили играть на барабанах, показали нам корейские танцы, научили нас есть корейскую еду. Вот, познакомили нас просто с творчеством, с искусством корейским. Это тоже нас как-то ну, расширило кругозор. Мы сблизились культурами русской, корейской, и это научило нас быть более толерантными и более, как сказать... принимать другой мир и понимать, что наш другой мир тоже ждут.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제주와의 문화 교류가 끊겼지만 언젠가 함께 할 날을 위해 열심히 연습합니다. 제주도 사랑해요. 이제 알고 있잖아요. 제주도 사람인 거. 예. 네. 어떠신지 немножко грустно, наверное, потому что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это мы привыкли, что ну, мы в России живем, а так понимаешь, что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поколения жили там, а мы толком ну, ни черта не знаем вообще, что там было, как они там жили. А так-то в целом говорю, хорошо, что вот фестиваль есть. Я даже не знала, что есть чудо до сегодняшнего дня. Поэтому хорошо, что его приезжают, что показывают, что рассказывают. Это очень классно. Я умнее стала. Ну, конечно, интересно, конечно, свою, как бы, корни свои посмотреть. Ну, скорее всего, наверное, природу посмотреть все-таки. Да, что-то да, такое. Скажи про культуру, про вот то, ну, что по своей специальности. Ну, конечно, мне интересно было даже на тот самый этнический фестиваль посмотреть. Как у них проводится. И сравнить с нашим, может быть, чему-то получится у них. Детям показать? Да. Ну, конечно, хочется. Дети мне вообще, в принципе, не, ну, толком нигде не были. Если показывать, то показывать, ну, корни, где вот, откуда мы, в принципе. Джеджудо, 만약에 사신다면, 집집안의 집에서 어떻게 좀 살아보고 싶으세요? 제주도에서의 삶. 제주도에서? 제주도가 하고 싶은가, 예.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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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에 제주도에 집 주고 그 생활비 준다면 내일라도 맨발로 따라가겠습니다. 머나먼 마카로프에 살면서 고향 제주를 그리워하며 버티고 견뎌낸 부모님. 그 후손들에게도 제주는 언제나 잊을 수 없는 고향이자 뿌리입니다. 러시아 사할린의 남부 도시 유즈노 사할린스크에는 3만여 명의 한인들이 삽니다. 구한말부터 생계를 위해 건너갔거나 강제 징용 후 귀환하지 못해 머물게 된 이들과 그 후손들. 그 후손들에게 제주는 어떤 곳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정창열입니다. 우리 어머니 제주도에서요. 서귀포. 서귀포 거기서. 강겐춘입니다. Родилась 1 июня 1920 году. Она замуж вышла там, и вместе с мужем и со, ну, с первым ребенком они вот попали на Сахалин. Ну, смотри, этот, как вот, да, ну, в общем-то, много-то, вот рассказы были у нее. Она такая талантливая рассказчица, она вот такая, все в рассказах мы заслушивались ее. Рассказами там детскими, там особенно мне запомнились прям про тигров, почему-то очень много хорени, да, вот она вот рассказывала так. Вот это вот запомнилось. Отец всегда говорил, что чеджудо сарамдыр особенные. Они умные, грамотные. Да, и всем детям говорил, что вы должны получить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несмотря что мы живем в России. Кривайте обжиму. Помиду другому. Радио такие вот. Радио тольк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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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Радио 울면서 우리 아버지는 탄산수에 있습니다. 예, 힘들게 일했죠. 그 제가 전에 듣기로는 탄광 일을 하시다가 근데 나중에는 그 월급도 뭐 다 못 받았다고. 다 일본이지. 예.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마카로프. 이곳은 일제강점기 제주 사람들이 집성촌을 이루며 살던 곳입니다. 사할린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으로 고향을 떠났지만 현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혹독했습니다. 제주와는 비교도 안 될 살을 내는 추위와 고된 노동에 부모 세대들은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요. 끝내 고향에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Ну, наверное, потому что мы когда росли, папа нам всегда говорил, что наша родина Чеджудо.
Ну что для меня значит Чеджудо? Чеджудо – это родина моих предков, это место, где родился мой отец, и место, откуда идут корни наши. 평생 고향을 그리던 1세대들. 사할린은 사연 없는 집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35년도에 오사카 가서 오사카 살다가 이 여기 가다후토로 왔지, 사할린. 예. 그 전쟁 때문이에요. 여기로 왔어. 40년도, 아 39년도에 여기 갔습니다. 전쟁 때 왜 전쟁? 그때 일본하고 중국 전쟁이지. 37년도에 그때 어려워가지고 돈 벌러 왔지. 임시로 왔지. 임시 1년, 한 1년 2년 돈 벌고 돌아가려 했지. 딸도 있고 집도 사놨지. 부모들도 있지. 거기 동생들도 있었지. 아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렇지. 그때 그렇지. 45년도에 소련 군대들 들어와서. 해방시킨 일본 사람들 나가고 그냥 길 막아지 버리지. 그렇게 속이 남았죠. 일본 시대 때 어머니 친아버지께서 마누라랑 자기 마누라랑 아들 어머님 아래 아들 데리고 사할린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16살 때 그 친할머니가 사할린으로 우리 어머니를 보냈습니다. 아버지한테 가라. 저 생각에는 일본 군인들한테 끌려갈까 봐 16살 때 그렇게 아버지 사할린으로 보냈어요. 사할린 어머니가 들어오자 그 당시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저 외할아버지 아들하고 일본으로 고베 이중 직융으로 끌려갔어요. 그 어머니하고 못 만났죠. 자기 엄마가 들어오자 그 아버지 예 일본으로 고베로 끌려갔으니까 못 만났죠. 러일 전쟁으로 남사할린을 차지한 일본. 사할린은 거대한 자원 식민지였습니다. 모집이라는 미묘하에 많은 조선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사할린으로 향했고 1939년 이후엔 대규모 강제 징용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패망 후 코르사코프 항구에서 자국민만을 배에 태워 떠나버렸는데요. 그렇게 수십 년간 사할린에 외롭게 남겨진 1세대들. 해방 후 45년이 흘러서야 모국 방문의 길이 열렸습니다. 아, 그렇게 좋다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야, 울고 가서 그렇게 자기 울었답니다. 예. 16살 때 비행기에서 떠나자 내리자마자 자기만 아니고 다 있는 사람, 사할린 간 사람들 다 눕어서 울었답니다. 땅을 막 저거 입맞추면서 땅을 그렇게 가기 싫어서 한국 땅 봤다고. 제주도 동생 있다고 한 거는 몰랐답니다. 가서 보니까는 얼굴도 담습니다. 예, 얼굴 말 한 것까지 담습니다. 예. 말 한 것까지. 우리도 제주도 가서 작은 아버지 계실 때 두 번 나갔다 왔습니다. 처음 가본 부모님의 고향. 몇 년이 흘러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동일리 가면 예, 이 집에 간 건 안 가집니다. 집으로 자기 집에 간 거지. 동일리 살 때는 좋아져. 다 동네 사람들 다 아니까 예. 그게 친족들도 많이 있지. 딴 사촌, 육촌, 칠촌 뭐. 그 잔치도 친족 집에 잔치도 한번 가서 놀아봤어. 있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족들 많이 모여 있지. 얘는 뭐 모여봤지. 여기 육촌, 칠촌 누가 누군지. 1989년에 처음에 모국 방문 때 제주도까지 가서 엄마 친척들 만나고. 저 이렇게 헤어질 때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헤어져서 또 언제 만나나. 왜 우리 부모 고향 한국인데 왜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되나.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진짜. 기분이
좀 섭섭하지요. 슬픔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런 데서 우리 부모가 살았다 그런 생각도 나고. 또 한국 정부가 하루빨리 우리 20대들, 30대들도 이렇게 부모의 고향 가고 싶은 사람들 특별법을 빨리 올바른 특별법을 만들어서 가고 싶은 우리 여기 사칼린 한인들 다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오건식 오돈고니 오관식 сестра О Сунбок Чонг Ён Ман. Получается, мы одна фамилия Чонг. Я тоже Чонг.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안부 인사도 전해 봅니다. 미수마. 집에 다 무사하십니까? 부모님들이 좋아하던 노래도 목청껏 불렀습니다. 그날 저녁 이길남 강영옥 부부 댁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세요. 김치, 고사리, 고사리, 후끼, 이거 후끼입니다. 어머님한테 배우신 거예요? 예, 고사리는 산에 가서 뜯어와서 삶아서 말리고 그 다음에 말려온 다음에 먹을 때 되면 이거 또 삶아서 볶아서 그렇게 먹습니다. 강영옥 어머니의 밥상은 생전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대로입니다. 고향 산천 산나물들을 떠올리며 음식을 만드셨던 어머니. 이제는 밥 한 그릇, 국한 사발 볼 때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납니다. 된장찌개도 자주 해먹고, 예? 된장찌개, 된장고기나 자주 합니다. 어머니가 예, 아팠습니다. 아파서 예, 여기서 건치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일본 갈 수 있다 하니까 일본 갔습니다. 일본 가서 그래도 일본 가서 좀 살았지. 예. 오랜 세월 타국에서 살아온 1세대들. 입맛은 여전히 한국식 그대로라 장과 김치를 담아 먹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자풀인 고비와 쑥 같은 나물도 뜯어다 말려서 먹었습니다. 밥 먹자. 사할린에서 나고 자란 한인 2세대 이길남 어르신. 어머니 그리고 아내가 해준 음식을 먹으며 제주가 자신의 뿌리임을 잊지 않고 살아왔는데요. 저? 고사리 부드럽다. 우리 음식을 잘 먹는 자식과 손자도 같은 마음이길 바라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가 고향인 아버지. 살아생전 자식들에게 하시곤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문을 많이 배웠습니다. 일본에서. 삼형제인데 아버지가 봉토다가 고향을 딱 찍어서 딱 우리인데 한 봉토씩 자기 죽어도 꼭 고향 찾아가 보라고 그런 일이 있었나십니다. 제주에 자주 갈 순 없지만 고향의 음식을 먹으며 그리움을 달래봅니다. 나 그 이제 좀 나이 먹어가면서의 추수도 있자시도 제주도가 나 야담 추수도 각동 오침리 땀을 벌고 멀리 제주에서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 오늘 고향 생각, 부모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는 밤입니다.
다음 날 사할린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태권도복을 입은 학생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머니까지 유진호 사할린스크가 들썩이는 오늘은 한인축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라면과 파전도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Я рад вас видеть на празднике фестиваля рамен, который проводим мы ежегодно для сохранения корейских традиций, для сохранения национальных корейских блюд, для объединения народностей, проживающих всех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 ханин 생긴 다음에 우리 일 크게 하려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사람들 이렇게 다 모이고 같이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라면도 다 먹지요. 다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한국 사람들 다 라면 축제하면 사할린 동포들 이렇게 다 만나고 같이 먹고 놀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힘내고 다 같이 모든 다음에 다 합해 있으려고. 사할린 한인들과 러시아인이 함께 어울리는 한인축제에 특별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제1교포 무용수 김영금 씨의 무대가 관객들을 사로잡았는데요. 네, 이 작품이 쟁강춤이라고 해가지고 북한식 무단춤이에요. 저도 제1교포 2세고 여기서 사신 분들도 그 일제시민지식이나 전쟁 직후에 어떤 사연이 있어서 여기 오신 걸 듣게 되고 제1교포만 그런 그 슬픈 일이 있는 걸로 알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똑같은 비슷한 스토리를 각 가정에서 가지고 여기서 살고 계시는 걸 보고 슬프기도 하지만 동감도 하고 뭐 형제를 만나고 같아서 사할린에도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그 중심에는 한인 축제와 사할린의 한 축인 한인들이 있었습니다. корейцы играли и играют очень большую роль в жизни наш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они являются одной из составляющих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и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И я с детства учился с корейцами, их было немного в городе Александровске, но тем не менее. И мы не чувствовали себя вообще людьми различны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потому что мы жили рядом, нам было интересно, и мы всегда были дружны. И я уверен, что так будет. 축제장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Я представляю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бывший мэр Макаровского района. 8 лет назад мы провели первый фестиваль на Сахалине. Мы вместе его назвали «Русско-корейская дружба». И стали дружить побратимами город Макаров и Чеджудо. И один год ездили к нам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 Южной Кореи на фестиваль «Мы вместе», а потом мы возили детей и свои народные промыслы на остров, на фестиваль огня. Сахалине русские и корейцы – это одна нация. У нас есть муж кореец, жена русская и наоборот. И получаются очень-очень красивые дети, которые, мы думаем, что они потом будут самой лучшей нацией во всем мире, самая умная и самая красивая. Ну и в окончании я хочу передать нашим друзьям Чеджудо большой привет. И как мы всегда говорили, мы вместе, мы будем всегда вместе. 타국살이의 고단함을 우리 노래와 춤으로 남몰래 달랬던 1세대. 선대의 아픔을 딛고 뿌리내린 사할린 한인들.
이제 그들은 한국과 사할린을 잇는 든든한 다리가 됐습니다. 경기도 안산에는 고향마을이라는 이름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한국으로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요. 지난 30여 년간 고국으로 돌아온 1세대들은 4,700여 명. 고향마을에는 지난 2000년부터 사할린 동포들의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700여 명의 사할린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입주민 절반 이상이 80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이곳은 제주 출신인 이월화 어르신 댁입니다. 어르신이 고향을 떠난 건 9살 때. 아버지가 오사가서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저를 공부시키겠다고 해가지고 오사가서 살아야 한 몇 년 살고 가자 돌아가자 하니까 또 누가 아버지 친구가 사할린 가면은 한 2년만 벌면 큰 돈 번다고 그 돈 벌어서 제주도 가면 잘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가니까 아이고 사할린 뭐 춥지 뭐 하니까 아이 되겠다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막 돌아가자고 하니까 우리 오사가서 이모하고 고모하고 돈 보내줬어요. 차비 이거 차비 해서 빨리 나오라고 이제 거기 이제 전쟁이 가깝다고 그래서 나가자 하니까 전쟁 온다고 해서 막아버렸어요. 못 가게. 그래서 그 사할린에서 좀 살았죠. 사할린에 사는 이길람 어르신과는 남매 사이인데요. 사할린 마카로프에 살며 제지 공장에서 일하던 이월화 어르신은 동생을 남겨두고 23년 전 영주 귀국했습니다. 공간해야지 안정적이죠. 공간 챙겨야지. 좀 놀래도 다니고. 아, 그러게요. 음식도 잘 잡수고. 이번에 가면 이제 마지막 그런 말 하지 말고 마지막이가 또 몰라 또 3년 지나가면 또 가겠다. 제일 불평한 건 어머니하고 멀리 긴 친구가 여기로 오자 하면 한 시간 그 들리고 또 가자 하면 한 시간 그래도 네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오봅니다. 여기 꼭 어머니 어떻게 몸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함께 귀국한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사할린에 두고 온 형제들은 늘 마음에 걸립니다. 같이 살고 싶으죠. 외롭지요. 아무래도 형제 그러니까 아니도 외롭지요. 동생도 어떻게 해서 올 수만 있으면 오겠어. 이렇게 각각의 삶이 좋지요. 예, 내 마음이. 고향 마을엔 이월화 어르신처럼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 이산의 아픔이 없길 바랍니다. 사할린에 사는 동포들이 가장 바라는 건 큰 게 아닙니다. 여기 사할린에도 제주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이들의 간절한 바람을 고향 제주는 잊지 않겠습니다. 사할린 제주 사람 이길장입니다. 저는 사할린에 사는 제주 사람 강용옥입니다. 저는 사할린 사람이 종찰열입니다. 제주도 어머니 살았습니다. 사할린에서 살면서 제주도 정옥이. 사할린에 사는 제주 사람 강용석입니다. 사할린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제주도 사람 고희옥. Я живу на Сахалине. Фамилия моя Чжэн Хенпок. 저는 사할린에 사는 제주 사람입니다. 김강석입니다. 사할린 살고 있는 제주도 고옌야입니다. 저는 사할린 사는 제주도 사람입니다. 유정수. 사할린에서 살고 있는 제주 사람 박영재입니다. 사할린에 살고 있는 제주도 사람 허만해.